보다는 가비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 괜찮아. 그죠? 자, 쪼꼬미 얘기 잘 나오죠? 어. 일곱 마리째. 어! 아, 도망갔어, 씨! 어? 바람 엄청나게 부는구만. 자, 첫 캐스팅. 너울이 시원하게 치죠? 바람으로 그 입질이 많이 예민할 겁니다.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지. 에? 아, 이게 쭈꾸미인가? 아이고, 이야. 자, 한 마리. 형님 화이팅! 화이팅요! 자, 헤드 뜨고 계란 한 마리 방생하고 일단 한 마리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쭈꾸미 같은데 이거? 어? 작은 갑이다. 아이고 씨. 오, 이거는 갑이다. 큰 줄 아니야? 어허, 이야, 철벅이야. 오, 오, 이거 철벅이 넘잖아 이거? 자, 세 마리째. 자, 날라온다. 어? 오우씨, 괜찮아. 엄청 컸어 진짜. 와, 씨. 오늘 갑오징어라서 특성상 자주 끊길 수도 있어요. 쭈꾸미 3마리, 갑오징어 1마리 방생, 준 대포알 1마리, 찰박이 1마리. 네, 갑오징어 3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와, 갑이 손맛 끝내줘요, 진짜.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어, 요거 쭈꾸미일까? 작은 갑이 같은데? 이야. 면방은 되죠? 오, 진짜 씨. 오, 오, 튀셨나? 이건 딱 중간 정도 되겠네. 자, 드로퍼 쓰고 있습니다, 드로퍼. 근데, 오, 큰 녀석 잡으니까, 훅이 휘는구나. 아침에 이놈들이 피딩인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애들이 민감하죠? 애기를 딱 물고, 같이 따라와, 이렇게. 헤엄치면서. 그러면 천상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마리 중에 그런 녀석들이 두 마리. 사이즈 좋은 녀석. 어, 쪼꼬미 얘기도 훅 장난 아니에요. 잘 나와. 어, 아이고, 오랜만에. 큰 쪼꼬미 아니면 갑이. 오, 물어요? 쪼꼬미. 쪼꼬미 얘기. 내추럴. 아이고. 그래도 면방은 되죠? 이거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짜식, 그래, 이거. 이 끈적한 녀석, 이거. 지금 이거 만약에 갑오징어면 일곱 마리째. 오늘은 기어비를 좀 적은 녀석들을 갖고 왔어요. 5점대. 너울치고 이런 거보다는 가비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 괜찮아. 쪼꼬미 얘기 잘 나오죠? 어. 일곱 마리째. 째. 어! 아, 도망갔어, 씨! 아, 나 진짜. 너 빠졌어. 나왔자, 아, 씨. 어, 대포를 눈에 떴어도 너 탁 도망갔어요, 여기. 아. 어, 저 무지하게 창피해요, 진짜. 웬만하면 파이팅만 해주시는 환비국장이니까 지금 쓰시네. 아이, 참. 어, 다른 녀석이 있었나? 오, 그래. 아, 이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 갑오징어예요. 그러고 그냥 말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이거 바닷물로 샤워하려고 했네 진짜. 아우 낯짝 낯 팔려. 아 진짜 뭐하는 주태를. 오 더 크다 이건.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보이시죠? 오우 실시간이 약간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좋아요 선장님. 아 옮길 때? 자 40분 이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거기서 수신 터지면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작은 녀석 같은데? 아이고 자 이 녀석은 용서가 안 되죠? 자 킵. 아 씨. 킵. 쭈꾸미 내추럴이 더 잘 먹었던 것 같아. 참전갱이 이틀. 이야 날 잡으신다. 저도 이틀. 저는 쭈꾸미 같은데? 쭈꾸미야. 어? 갑인가? 아이고, 야씨. 네, 힘 때문에 잡는다. 네, 애들이 작다. 오, 원적도. 자. 아, 제 감을 모르겠어요, 이거. 오, 야, 그래도 갑인 갑이다. 아이고 여기 다섯 마리. 선생님 빵 먹어 빵. 물고기 같은데 이거? 물고기야. 아 이놈의 장래 이거. 오 깊이도 삼켰다 너. 아 진짜 이거 혹색이네 이거. 아 아, 저 짜식 깊이도 삼켰네 저거. 아이고. 22마리. 수심이 깊지만 잘 나온다. 나 이걸로 더 잡았어. 아이 왜 이래. 아이 아이 진상 진짜. 형 내가 잘못했어. 아 진상 좀 어제 뭐 A씨? 야 내가 갑오징어 한 마리에 형 소리가 나온다 진짜. A씨? 몇 개나 잡았어 소리. 나 아침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이제 연말에 해야지. 이 사장님도 저 잡으셔. 아직 제 실력 안 나왔어. 아, 이 사장님 당근 사장님이세요? 아직 제 실력 안 나왔어. 어제 다른 분들 부부조사가 망플한 것만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어. 자기가 안 남겨놨다고 뭐라 했어. 나요. 아, 내려놔요. 형님 가지 써 가지. 아니면 양핀 도르라도 이거 쓰고
반차 높아 이거. 응? 반차 높다고. 너 웬 말이야? 따문따문이지. 계속 나오네. 뭔가 믿음이 있어. 조금 여기 참 저기. 시간이 9시 53분, 거의 10시인데 28마리인데 척하면 힘든. 왜 어떤 놈인지 왜 장난치냐. 오우, 야 사이즈 좋다. 자, 오늘 잡은 놈 중에 두 번째로 큰 놈 같아. 어우, 성깔을. 이런들만 나오면 진짜. 이야, 씨. 좋죠? 와, 실박이요. 이야, 삼치와라. 어, 좋아. 이런 것만 나와라. 뭐야? 아씨, 또 장대네 이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오늘 장대 두 마리째 이거. 어? 채비인가? 아, 이거 채비인데. 어? 와, 물어. 야, 오늘 어물전이네 이거. 아, 참. 어울 좋다. 난 왜 작은 녀석을 끊지? 에? 아, 손맛 좋네. 작은 놈인가? 와, 씨, 놓쳤어. 아닌가? 설마, 그, 그럼이, 그럼이겠어? 이야, 이거 미치겠네. 세 번이나 깜짝 깜짝 놀랐네. 35마리. 10시 반인데. 아, 아쉽다. 25를 올리셨어. 아, 이거 살지 말라니까. 아니, 아.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왜요? 야마시타 진청색을 뭐 삼켰어. 아, 나 진짜. 야마시타 이거 어디 봤죠? 뱃속에 들어있어요? 네, 뱃속에 있어요, 형님. 뱃속에 있다고요? 예. 네. 아, 나 물. 뿌려야지. 안 돼, 안 돼. 자, 물색 보고. 컬러 바꿨습니다. 내리자마자 주여했죠? 물색이 조금 아까 거기보단 청수보단 탁색이에요. 연타. 별도 주차수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 원하시는 분은 선수 가운데 보시면 운전기한테서 꺼내 드시면 되시고요. 운전기 밑에 탄산가 있습니다. 탄산가방 있습니다.
1. 하나 털리고 요걸 채비를 교체를 할까 말까 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실시간 대유 해가지고 지금 채비를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울이 오늘 와 백파가 점점 커져가지고 저기 우리 스태프님들은 저 삽질 천국 아까는 따박따박 나왔는데 거기가 천 포인트가 괜찮았어요. 근데 수심은 안 됐는데 수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아, 거의 40m권. 근데 거기서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지금 43마리 너울 피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너무 아쉬웠어. 거기 따박따박 나왔었어. 케렌시아님 다시 방송되네요. 예예. 예. 여기는 되는데 재미는 아까 거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장님께서 패턴을 잡으셨는데 AJ가 아까도 잘 안 먹었다가 그럼 약간 반짝이는 게 좀 어떨까 하고 그 뭐지? 쪼꼬미 얘기. 쪼꼬미 얘기 내추럴. 참 전갱인가? 그거를 했는데 어우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입질이 갑자기 끊기고 수박 고추장 레이저 그걸로 또 다시 따박따박 많이 못하셨는데도 실망하시지 않아서 아 이거 작은데 아이고 이야 근이 형님 계셔서 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거 물방개 사이즈도 나와요. 와 자 콩나물국 제육볶음하고 밥하고 반찬 따로 김치 볶은 거를 여기다가 놓고 오. 짜잔 어우 고사리랑 조개국이구나. 아우 씨 침 고여. 아 미치겠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다. 도안김님 어제 총광 탔는데 좀 있으면 누나 타임 1시간 올 거예요. 마리스든 패턴이 비슷하네요. 왔어. 흔히 형님한테 드디어 쭈꾸미 랜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 형님 이거 쭈꾸미예요. 죄송합니다. 갑이다. 형님 보셨죠? 대포 같은 방생. 아 이거 달려 형님을 위해서 조화이트. 흔히 형님 덩치 안 맞게 잡으십니다. 릴링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형님 이렇게 쥐 앞발 하는 것 마냥 팔이 손 비비듯이 해가지고 누나 가자! 갑오징어라 저도 갑오징어 누나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됐잖아. 이건 챔질도 안 했는데 이건 갑이다. 쭈꾸미인가? 갑이다. 담을 수 있어. 이건 진짜 딱 달려형님 그 저기야. 자 여러분 드디어 50마리 했습니다. 나 참, 나 물기를 못 닦겠어, 물기를. 진짜. 챔질도 못 하겠네. 김민지 형님, 또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먹물을 여기다 하나 딱 쏘길래. 연타요, 누나요. 김민철 형님, 두 마리 타이에요. 또 왔죠? 요거는 가비 같아, 형님.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어떻게 해, 형님. 이문 형님, 달봉, 야, 훈이 형님한테 이거 랜딩 초리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 사이즈 괜찮죠? 오늘 주로 이런 녀석들 나왔어요. 먼 거성님, 철수합시다. 저, 무기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총을 한번 써봐야지. 먼 거성님은 치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그래 보니까 이게 힘새가 좋아가지고 쭈꾸미 하나 걸어 올리면 쫄깃하시겠는데? 철수하면 안 돼요. 저 이제 들 원거성님은 치켜. 이거 갑오징어인데. 오, 선장님 추천하더니 이거 바로 무네? 내리자마자? 오, 씨. 딱 맞네, 진짜? 쪼꼬미. 자. 원거성님, 많은 마리수를 써주셨지만은, 탈락. 패스.
죄송합니다. 귀요미 3남매 아빠님 12마리만 더 잡으시고 축사하세요. 얼마나 더 잡히려나 한번 봐야죠. 뭐야, 쭈꾸미인가? 돌멩인가? 돌 타고 넘으면서 뭔가 왔는데? 오야 이 새끼가 이거 돌 타고 넘으면서 나왔어요? 오. 아, 나 이거 고프로 안 켰네. 이거 편집장한테 또 돼지 혼나게 생겼네. 이거. 아, 요즘에 정신머리가 없지. 제임스 유님, 곰스타님 오징어에 초장 찍어주. 방현식님 몇 수? 저 68마리 했습니다. 아, 이거 곰스타 저 녀석이 찍은 건데 아니면 지가 그냥 만들어낸 숫자인지. 어? 아싸? 아, 쭈꾸미야. 안 돼, 쭈꾸미야. 넌 안 돼, 마. 넌 가비로 좀 탈바꿈 좀 해봐라. 아싸! 봤냐, 이 곰식이. 너, 야, 마늘이나 더 먹어, 시키야. 아, 나 참. 자, 여러분. 달봉이 69수 했습니다. 아, 자식. 저렇게 못 맞추니까 저기, 허구 혼나 그냥 성적이 그 모양이지. 가비도 못하고 그냥 쭈꾸미에서. 아, 자식. 자, 여러분, 저 69수 했습니다. 69수. 인천쭈니님, 70수 가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제임스 유님, 역시 형님, 엄지척입니다. 크, 따봉.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70수 가는, 어! 아니. 이러지 말자. 아, 쭈꾸미인가? 헤엄치는 게, 아, 아이나. 헤엄치는 게 쭈꾸미였어. 어?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삐삐 아니에요? 삐삐삐 아니에요? 삐삐에 삐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말괄량이 삐삐였는데. 아, 썰렁하다. 전. 어우, 갑이. 이건 추울까요? 갑일까요? 아싸! 70마리. 자, 여러분, 70마리 했어요. 자, 자,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클릭해야죠. 어? 71마리인데? 왜냐면, 이건 쪽쪽 빨았거든. 작더라도 이건 갑이에요. 어, 그렇죠? 자, 담을만 하죠? 자, 71마리. 왜 갑자기? 아! 자, 요거 바닥 딱 찍고 끝내겠습니다. 와, 닉네임 힘든 분이다. 정리도 해야 되겠고, 오늘 라이브 방송이 오전이 좀 갑오징어 나오는 수심 깊은 데를 가서, 많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일단 일정은 내일 모레 잡혀 있는데 그때 날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풍성하고 즐겁고 웃음 넘치는 한가위,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